저 왔어요. 조각가 분할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 식사 드시나요? 저는 매일 아침을 먹는데요. 이 아침 루틴을 위한 접시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나무 접시를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원목을 200에서 160으로 잘라줍니다. 오케이, 맞았고. 이 나무는 월넛인데요. 조각할 때는 좀 무른 나무인 피나무를 쓰는데 이건 접시로 쓸 거니까 진짜 더럽게 딱딱한 월넛으로 깎기로 했습니다. 전 계획적인 여자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대로 스케치를 올려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깎기 전에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번 나무를 준비한다, 2번 스케치를 한다, 3번 움푹 들어간 부분을 먼저 깎는다, 4번 뒤집어서 뒷부분을 깎는다, 5번 사포로 간다, 6번 오일과 왁스를 발라 마무리하면 완성! 그럼 이제부터 안쪽을 깎아볼까요? 조각도로 파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둥근 끌로 파볼게요. 자, 이제 핵망치 들고 신명나게 두들기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실화냐?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숟가락이랑 나무 그릇 같은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것들은 둥글게 들어가 있는 면부터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깎을 때 편합니다. 만약 뒷굽을 먼저 깎으면 둥그스름한 뒷면을 어디다가 단단하게 고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원목 그대로 모양이 있을 때 둥글게 들어가는 면부터 파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부터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안쪽이 깎였습니다. 이거 은근 깎이는 소리 괜찮죠? 아, 저도 소리 이거 좋고 빛깔도 예쁜데 아, 단단하기가 무슨 호두 껍데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깎아낼 때 어깨랑 가슴 사이에 조각도 끝을 두고 밀어서 깎거든요? 저 이거 깎고 다음날 어깨 쪽 진피멍 다 들었어요. 내 어깨를 받치는 건다. 제발 조회수 터져라. 자, 이렇게 그릇의 뒷면 굽 부분을 깎아볼게요. 먼저 요래요래 스케치 라인 따라서 홈을 내주고
굽을 제외하고 주변을 다 낮춰줍니다. 근데 이렇게 조각도로만 파야다가는 진짜 어깨 쪽지에 직원 맞은 것처럼 되니까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 엄청 시원시원 쉬워 보이죠? 직접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저렇게 왕치지 하고 나면 전완근 기강 잡힙니다. 전완근이 너 진짜 나를 헤라클레스로 만들 거냐? 라고 말 거는 것 같아요. 뭐 헤라클레스는 아니더라도 헤파이스토스 정도는 돼야지 생각하면서 굽 안쪽을 깎아봅니다. 이게 제 어깨랑 전완근이랑 맞바꾼 뒷면입니다. 이건 옆면인데요. 이런 투박한 면들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아, 또 빡센 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보이세요? 신기하게도 나무결을 잘 깎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하얀 부분은 결이 뜯어져서 완전 하얗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푸석푸석 거칠거칠한 촉감이고요. 저기 조금 진한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나무결에 맞게 깎여서 맨질맨질하고 매끄러운 촉감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은 좀 진한 부분은 반짝반짝거리죠. 다른 부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조각할 때는 나뭇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직 자세랑 힘 주는 법이 요령이 안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 너무 아파서 고문 받는 것 같아요. 나뭇결을 알 때까지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헤파이스토스인데 몸은 그냥 현대인 여성이에요. 이렇게 조각도로 다 잘 다듬어 주었다면 여기 있는 미니 대패를 가지고 목기를 다듬어줍니다. 그렇게 다듬다가 이걸 저만 볼 순 없죠. 뭘 만지고 싶은가 봐요. 진짜 파괴적인 귀여움입니다. 조각도로 깎인 칼자국이 다 지워질 때까지 대패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대패를 밀 때에는 이 그릇은 목욕탕에 오신 손님이고 나는
손님의 때를 미는 새신사다 라고 상상해줍니다. 손님 시원하세요? 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태가 잡혔네요. 자, 이제 이 거친 사포를 가지고, 근데 이거 샌딩기에 붙이는 사포인데? 네, 제가 바로 샌딩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박박 문질러줍니다. 그나저나 목공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잘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흡진기 같은 거를 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인간 샌딩기로 밀어내니까 좀 부드럽네요. 이제 거친 사포 말고 이거 240방, 320방 사포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사포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새끼손가락을 엣지 있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깎아봤는데요, 저는 이 칼자국 질감 그대로 살려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천으로 먼지만 닦아주고 식용이 가능한 미네랄 오일이나 자동차가 깜짝 놀라는 그 카놀라유 등을 발라줍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나뭇결 사이사이에 오일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해준다는 느낌으로 정성스럽게 발라줍니다. 그 안 보이는 곳이라고 안 바르면 안 되겠죠? 목까지 스킨케어 꼼꼼히 해줍니다. 이제 깨끗한 천으로 남은 오일을 닦아주고, 꿀벌과 코코넛 오일 등으로 만들어져서 식용이 가능한 우드 왁스를 발라줍니다. 이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광택이 나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천으로 문질러주면 반질반질 관리받은 나무 접시가 탄생합니다. 자, 이제 열심히 만들어줬으니 이제 네가 일할 시간이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접시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그릇이나 접시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럼 진짜 안녕.